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 있어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타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 대학이 인재를 키우기 어려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역 대학이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저 이해란 위원님부터 당장 굉장히 억울해하실 거고요.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7년 자료긴 한데요. 좋은 대학이 얼마만큼 인재를 잘 이렇게 배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정량적 평가 수치를 보면요. 수도권하고 지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2017년 26명인데 비해서 지방대는 24명이에요.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역시 수도권 대학이 62% 정도인데 비해서 지방대는 거의 7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임교수님들이 거의 다 맡아서 수업을 하시고 학생 상담하고 면담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수준이나 논문 발표 실적이나 학술 활동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사실은 거의 한국을 대표하실 만한 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인재를 키우기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 고민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배 이상 높은 어떤 그 수도권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지방과 서울을 이렇게 완전 나눠버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능 성적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인재도가 좀 좋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벌레골처럼 좀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명문이라고 이렇게 서열화되는 요상한 구조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지방대학은 마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낙인 찍어버리고요. 지방대학을 소외시키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훨씬 큰 거지. 왜 지방대학이 인재를 못 길러? 그 물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사실 대학 격차 전에 지역 격차인 거죠. 수도권의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경험기의 제공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역 대학도 나름의 혁신적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수도권 지방에 대한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협업을 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한 축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방송이 자주 다르겠지만 어떤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